17번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요지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제목이 나올 거고 또 제목이 나오면 또 주제가 나오잖아요. 늘 나오는데 수능이고 경찰대고 그죠? 요지는 뭐라고요? Main idea. 그지? 주제는 뭡니까? 주제. Topic. 그리고 제목은 title. 그죠? 독해하는데 독해하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 글의 요지가 뭔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는 게 있다고 머리에. 분명히 읽었는데 이 필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감이 안 잡혀. 그러면 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지만 잡으면 제목이고 주제고 거기서 벗어나면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설명했죠, 그죠? 요지에서 벗어나면 주제도 될수 없고 제목도 될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지니까 한번 보실게요. Laughter is one clue to compatibility. 이 compatibility는 어떤 부품 같은 게 기계에 맞을 때 그때를 이제 compatible 하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한국말로 궁합이 있잖아요. 뭐 궁합에도 뭐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궁합을 말하는 겁니다. Laughter. 웃음은 궁합에 대한 one clue. 하나의 실마리이다. 힌트 같은 거다. 웃음이. It tells you. 그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게? Laughter. 웃음이 tells you. 당신에게 말해준다. 뭘 말해줘? How much you will enjoy. 당신이 얼마나 enjoy. 즐길 것인지. 뭘 즐겨? Each other's company. 이 company는 회사가 아니고요. 서로의 존재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얼마나 즐길 것인지. Over the long term. 오랜 기간 동안. Long term의 반대말은 short term입니다. Short term. Okay. If your laughter together is good and healthy. 만약에 당신의 웃음인데 어떤 웃음이냐면, together. 같이 웃는 웃음이, 부부간에 얘기해요, 지금. 부부간에. 같이 웃는 웃음이 is good and healthy. 좋고, 그리고 healthy. 건강하다면, and not at the expense of others. 이건 뭐겠습니까? At the expense of, 뭐뭐의 대가로. 남들의 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을 비웃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좋고 건강하면, then you have a healthy relationship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건강한 relationship, 부부 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냥 relationship 하면은 남자, 여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귄다고 할 때, 사귄다고 할 때, 사귄다는 게 뭡니까? 그냥 boyfriend, girlfriend. 된다는 게 사귄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그때 됐을 때, 이제 relationship이 되는 거야. Laughter is the child of surprise. 웃음은 surprise. 이건 놀라움의 child. 아이이다. 그러니까 놀람과 같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If you can make each other laugh. 만약에 당신이 서로를 웃게 만들 수 있으면, you can always surprise each other. 그러면 당신은 항상 서로를 놀랍게 만들 수 있다. If you can always surprise each other. 만약에 당신이 서로를 항상 놀라게 할수 있으면, you can always keep the world around you new. 그러면 당신은 항상 당신 주위의 세계를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 Keep something new. 무엇을 새롭게 유지하다.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게 새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야, 아마. 이건 아빠한테 아마 물어볼 거야. Beware of a relationship in which there is no laughter. 부부 생활인데 어떤 부부 생활이냐면, in which there is no laughter. 웃음이 없는 그런 부부 생활을 beware. 조심해라.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건 아직까지 그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빠가 비록 뭐 때려 부시고 그러더라도. 근데 말을 안 해, 둘 다. 말도 안 하고, 방도 따로 쓰고.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혼할 것만 남은 겁니다. Even, 심지어,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s only. 오직 seriousness. 심각함에 based on. 기반을 둔 가장 친근한 부부 관계조차도, even조차도 have a tendency to turn dour. 이 dour, 이 형용사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고 슬프고 남들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dour입니다. 근데 잘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화나 있고
남들을 평가하는 게 가혹한 그런 사람을 adore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have a tendency, 어떤 경향을 가지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turn door, 이렇게 door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니까 서로 웃지도 않고 남들 막 비판하고 이런 거를 서로 맞장구 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door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애들도 door 하게 되겠지, 그지? overtime, 시간을 거치면서 이 주어부가 여기까지 world까지인데 이 주어는 sharing입니다. sharing이고 수로는 tends to예요. 보세요. sharing a common serious viewpoint on the world. 세계관, 심각한 serious, 심각한 viewpoint of the world. 세계관을 sharing, 공유하는 것은 tends to turn you against, 당신으로 하여금 turn against, 등을 돌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남들과 등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랑? Those who do not share the same viewpoint.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관점을 공유하지 않은 those,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And your relationship can become based on being critical together. 그리고 당신의 부부관계는 can become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Being critical together 하는데 서로 같이 남들을 비판하는 데 기반을 둘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가지고 여자 사귀고 그럴 때는 이런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단점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예쁘면 더 좋고 그지? 근데 사귀고 이런 거 하고 결혼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요지가 뭡니까, 요지? 이게 요지? 어? 궁합, 남녀 관계의 궁합을 잘 나타내주는 힌트 중에 하나가 웃음이다, 웃음. 서로 남들을 비웃지 않고 잘 웃고 서로서로를 잘 웃기면 그게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는데 서로 웃기지도 않고 서로 만나서 뚱하고 웃지 않으면 점점 굉장히 dour한 serious and sad, 그리고 남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harsh하게 엄격하게 남들을 이렇게 judge, 평가하는 그런 커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 남들 씹으면서 사는데 이게 이제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된다는 그런 게 요지였어요. 그죠? 3번 보니까 Serious talk leads to endless criticism of one another. 심각한 대화는 leads to, 인도한다. 어디로? Endless criticism, 끝없는 비판으로 of one another, 서로서로 간에. 이런 말 나왔습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서로 비판한다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이 커플은 서로 되게 시니컬 해져가지고 남들 씹는 게 취미가 된 그런 커플을 말하는 겁니다. 4번, The element of surprise. 이게 뭐예요? 놀라움의 요소. 놀라움의 요소인데 놀라움의 요소는 brings laughter, 웃음을 가져온다 into your relationship. 이거 어떻습니까? 당신의 부부관계에. 웃음이 surprise에 자식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건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잖아, 그죠? Laugh lot, 많이 웃어라. And you will end up with new relationships. 그러면 많이 웃으면 당신은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로 end up 갈 것이다, 종착될 것이다. 많이 웃으면 지금 사는 여자랑은 이혼하고 딴 여자랑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인데 전혀 엉뚱한 소리고 1번 보시면 A key to healthy relationship is laughing together. 건강한 부부 생활, relationship, 부부 관계의 A key, 핵심은 is laughing together, 같이 웃는 것이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2번 No action, talk only, 행동을 하지 말고 말만 하는 거 is the seed, 그것은 씨앗이다 of relationship failure, 부부관계 실패의 씨앗이다. 맞는 말인데 이것도 요지가 아니죠. 그래서 요지만 읽으면서 잘 파악하는 버릇을 평소에 연습할 때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요지가 뭐라고? main idea, 필자가 전하려는 주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해봤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ter is one clue to compatibility. It tells you how much you will enjoy each other's company over the long term if your laughter together is good and
healthy and not at the expense of others, then you have a healthy relationship to the world. Laughter is the child of surprise. If you can make each other laugh, you can always surprise each other. If you can always surprise each other, you can always keep the world around you new. Beware of a relationship in which there is no laughter. Even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s based only on seriousness have a tendency to turn dour over time. Sharing a common serious viewpoint on the world tends to turn you against those who do not share the same viewpoint, and your relationship can become based on being critical together.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